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길건우 대표는 수소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수소도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고 네.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큰 추세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인기 있었던 수소 테마가 뭐였냐면 수소 충전소, 수소 차, 그다음에 이제 수소 탱크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소 연료전지. 연료전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랑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스토브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네, 우리나라는 뭐 말 그대로 겨울에 난방을 한다라고 하면 온돌 그쵸.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토브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연료를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에서 질소산화물이랑 일산화탄소가 유해물질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특히 이제 의학적으로도 EU에서 나온 얘기가 70만 명 정도의 어린이 천식 환자들이랑 스토브 사용이랑 역학관계를 봤는데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공고가 EU 쪽에서는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아예 뭐라고 나오냐면 특히 이제 뉴욕주가 시작을 하긴 했는데 2024년까지는 소형 건물에서 이 난방용 스토브 아예 못 쓰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28년은 대형 건물로 이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뉴욕주에서 그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주로 전이 가능성이 그쵸.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금지 권고 가능성이 가정용도 미국에서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디젤 게이트 아세요? 폭스바겐. 네. 디젤 게이트 한번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테슬라가 점점 요동치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게 조금 움직임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가 의외로 많이 쓰는 게 가정용이랑 상업용이 2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대체하는 것들은 태양광 패널이랑 수소 연료 전지예요. 근데 이제 태양광 패널 쪽은 사실은 주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저는 수소 연료 전지 쪽이 사실은 한동안은 또 방향 자체가 조금 우상향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부터 저는 조금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에너지의 이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그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수소 관련 연료전지 쪽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이것과 관련해서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해서 관련된 네. 종목들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종목들은 굉장히 많죠. 뭐 네. 태양광 패널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 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정말 많이 회복을 네네. 했고요. 연료전지하면 당연히 두산 퓨어셀이 있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수소를 움직이려면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네. 여기 들어가는 기본 원료 자체가 효성 첨단 소재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봐야 되고 풍력 같은 경우도 저는 잘 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두산 퓨어셀이 최근 들어서 너무 누워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올해가 특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퓨어셀이어서 저는 오늘 탑픽으로 한번 두산 퓨어셀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최선호주로 두산 네. 퓨어셀에 한번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볼까요? 신재생은 항상 정책을 조금 등에다가 업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빨리 자리를 잡은 게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연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그린 수소 생산 세액 공제가 키로당 3달러 정도를 보조를 해준다라고 IRA 법안상에 아예 들어가 있고요. EU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25년까지 수전의 시설이라고 하는 이제 수소 뭐 이렇게 생산하는 시설 자체가 17.5기가와트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예 대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CHPS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데 청정수소를 발전으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무조건 이제 수소 연료로 뭔가를 발전을 의무화하는 제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마 첫 수혜가 올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입찰 규모가 한 200에서 300메가와트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두산 퓨어셀의 1년 22년 누적 수주액이 300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매출을 여기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내 사업자 1위죠. 그다음에 연료전지 국산화율이 98%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찰에서는 사실은 국산화율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부분을 아마 가지고 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라고 해서 태양광, 풍력, 수소가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에서
수소 비중이 한 16% 정도 또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수혜를 받죠.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에서 조인트 벤처를 두산 피올셀이 같이 조인트 벤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물량 확보가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도 수소 연료전지를 열심히 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하면 거의 딱 두 배가 오릅니다. 네, 작년의 실적은 사실은 적자로 전환을 해서 작은 규모긴 하지만 적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는 그전 19년, 20년도 영업이익 실적을 저는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그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저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일 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을 이렇게 최성로주로 선정을 해주셨고 국내에서도 뭐 해외에서도 뭐 관심이 많지만 국내에서도 이렇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수소 관련 연료전지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두산 퓨얼셀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도 말씀해 주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많이 네. 낮아져 있을 때 좀 사야 된다. 맞아요. 최근 좋잖아요. 들어서 지금 거의 한 2만 8천원, 2만 9천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그때부터 조금 반등을 한 게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추세적인 방향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목표는 한 4만 5천원 선까지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 중에 아마 입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악재가 없기는 해서 근데 다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손절라인 한 3만 원 선으로 해서 조금 짧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수소 테마를 선정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이렇게 어쨌든 수소 관련해서 우리나라 탑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해외 쪽에서의 매출도 한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목표 가격은 4만 5천 원, 손절라인은 짧게 잡았습니다. 3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두산 퓨얼셀 앞으로의 흐름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길건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지나고 뵙겠네요. 네, 고맙습니다.